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 컨텐츠에 여러분들께 예고를 좀 드렸었는데,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이 팬 여러분들 중에서 이 외국 교포들, 그러니까 특히 이 조선족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조철이 다른 예상가들은 잘 모르겠는데, 유독 조철의 팬 여러분들 중에서 이 조선족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제가 보니까 뭐 통화도 하고 문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초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꼭 조선족 뿐만이 아니고 조철의 유튜브 팬 여러분들이 초보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보 관련 컨텐츠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뭐 우리 한국 분들도 당연히 보셔도 되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우리 그 조선족 분들, 교포분들한테 제가 그 이런저런 조언을 좀 드리려고 우리 PD님한테 얘기해서 오늘은 이런 방송으로 한번 찍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카메라에 섰습니다. 일단 경마 예상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족 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와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뭔 학자도 아니고 뉴스 기자 아나운서도 아닌 게서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대충 그 중국이란 그 큰 땅덩어리 안에 우리 조선족 분들이 또 살고 있잖아요,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개그 프로나 이런 데 보면 연변에서 많이들 사시는 것 같은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많은 게 그 한족이죠. 한족. 한족이라는 큰 덩어리하고 나머지 이제 여러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그 부족이 우리 그 조선족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족 말고도 뭐 한 50여 개 이런 소수민족이 다 뭉쳐갖고 있는 데가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조선족 분들이 그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살죠. 대충 뭐 뉴스 보고 이런 기사를 접하면 한 15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근데 그 중에 한 4,50만 명이 조선족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프로테이지가 한국에 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족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래요. 뭐 조철 같은 경우는 이런 무슨 정치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는 조선족이 좋다, 나는 일본 사람이 좋다, 아니면 싫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제가 뭐 조선족하고 감정이 있을 일, 그럴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조철도 그 봤지, 황해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 그게 뭐 중국 그 교포 누구 하나에서 뭐 청부 뭐 이렇게 해갖고 암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사고 나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이 조선족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다운이 돼 있는 그런 것도 현실인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50만이 넘게 있는 조선족 분들이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분들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흉악범들 없어요? 많죠? 일본이라도 없겠어요? 미국이라도 없겠어요? 다 똑같은 거고, 그건 일부 사람들 때문에 전체 어떤 그 조선족이란 그런 분들을 안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조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조철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들 보면 뭐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본다 그래요. 당신들은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참 그 웃기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조선족의 제가 뭐 혈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 그 옛날에 뭐 일제시대 일정 때 독립운동 했던 그런 분들이 만주로 가서 터를 잡고 한국에서는 막 쪽발애들이 막 그러고 설치고 되니까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뻘 되겠죠. 지금 조선족 분들의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을 때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이 그 연변이고 만주고 가서 살았는데 이제 그분들의 자식에서 뭐 3대, 4대, 5대 이렇게 후손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중국에서 살고 중국에서 낳고 중국에서 학교 다니고 그 중국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조선족이라는 그 조선족을 자기 나라의 한 부족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중국 시민권이 나오고 그 중국 사람이죠.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에 만약에 조선족이 왔어요. 그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 안 하잖아요. 외국인이라 그러잖아요. 여권 비자 받고 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런 거 질문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국계 중국인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가 뭐가 문제겠어요? 별 문제 없어요. 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에 접했는데 요새 한참 막 노 재팬, 노 아베, 일본 하고 막 지금 으르렁 으르렁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 한국 여자가 여자 젊은 여자 한 분이 한복을 입고 내가 그 뉴스를 보고 참 훈훈하게 봤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막 살벌한 분위기에서 한복을 입고 동경신의 한복판에서 프리허그 팻말을 들고 프리허그가 뭔지 아시죠? 서로 자연스럽게 안아주는 겁니다. 그 이런 팻말을 이렇게 들고 거기다 썼대요. 보니까 나는 한국인입니다. 저 좀 한번 안아주실래요? 하고 썼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머뭇머뭇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허그를 했답니다. 그 뉴스 그거를 보고 뭔가 푸근하고 참 보기 좋았고 내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조선족 분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철이 생각하는 조선족 분들의 어떤 느낌. 저는요 조선족 분들한테 저는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첫째로 제가 늦둥이 딸내미들 둘 연년생 아니에요. 우리 늦둥이들 그 애들이 연년생이래 갖고 애기 엄마가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 하나는 수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를 갓난애기 때 돌보질 못해가지고 제가 2년을 그 베이비시터 보모를 2년 같이 살았어요. 그분이 조선족 아주머니였어요. 너무너무 진짜 친손녀딸처럼 친딸처럼 너무 감사하게 잘해줘갖고 아직도 제가 카톡 가끔 합니다. 그분하고 그랬던 좋은 기억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요 제 조철의 그 승마 컨텐츠 보면 지난주에인가 지지난주 올린가에 거기 나왔을 거예요. 그 마방 관리하시는 분이 또 조선족 아저씨예요. 두 분 부부가 같이 와 계세요. 너무너무 관리, 마방 관리 거기 막 똥 치우고 톱밥 깔아주고 하는 거 그거 진짜 3D 업종 아닙니까? 진짜 인상 한번 안 쓰고 우리 마주들한테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말들도 성의껏 잘 봐주시고 저는 그런 좋은 기억밖에 없어. 그래서 이 우리 뭐 뉴스고 영화고 이런 거는 그거 일부일 뿐이고 다 같은 사람들인데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조선족 분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조선족 분들도 나 타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면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오늘 방송을 찍은 이유는 이 조선족 분들이 경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타지에 나와서 이제 고생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뭐 경마장에도 놀러 오고 특히 이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이 도박을 더 좋아한다 그래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필리핀, 태국 막
이 아시아 사람들, 특히 외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도박이라는 거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조선족 분들이 경마장애를 많이 왔는데 자, 그 중에 어떻게 하다가 조철의 유튜브를 보고 조철의 예상을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철의 그 예상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선족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대화가 안 될 때가 어떨 때가 있었냐면은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예요. 첫째가 대부분 그 안에서 이제 한국말들을 다 쓰니까 조선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조선족 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도 있대. 거기 사정에 의해서 한족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그랬는지 한국말이 좀 서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문자 신청하고 뭐하고 할 때 이제 문자를 보낼 거 아닙니까? 조철한테 우리 회사의 운영자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막 영어로 이름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운영자가. 근데 조선족 분들이 조철은 아시다시피 제 이 핸드폰 번호가 만천하에 1년 365일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궁금한 건 아무 때나 조철 핸드폰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제가 경마하는 날에는 전화를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그냥 바쁘니까. 그래서 중간에 전화가 오면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로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선족 분들이 이제 또 문자를 그 우리가 문자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족 분들이 문자 보내는 게 또 서툰 분들이 있나 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예상가들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 공개한 사람들이 뭐 거의 없으니까. 근데 조철은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 있으니까 금토일 말고 월화수목은 월화수목 평일에는 아무 때나 조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셔갖고 문의를 하셔도 되고 문자 하실 분들은 문자 하셔도 되고 그래서 경마일만 빼고는 모르는 거 궁금한 거 다 조철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둘째는 남이 나라 지금 일단 남이 나라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이 나라에 와서 경마를 하는데 우리 조선족 분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도 경마 그렇게 힘든데 경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죠? 많아 봐야 진짜 몇 년. 안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한 분들 6개월, 1년 이런데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제 팬들한테 경마 조금만 하십시오, 소액으로 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드립니다. 다 큰 성인들인데 내가 알아서 결정하죠. 단 내 주제에 맞게 생활에 지장을 안 줄 정도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괜히 이제 돈의 욕심이 앞서서 경마 같은 거 노름에 빠지다 보면 무리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또 왕왕 계세요. 그래서 절대 경마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 우리 조선족 분들이 한국 경마 알아봐야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 같은 거 가지실 필요 없어요. 내가 조선족이라고 딴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 경마장 갔는데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벌써 말투가 다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아 이거 조선족이구나 아니면 뭐 이북 사람들이구나 알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아니면 경마장에 있는 한국 팬들이 여러분들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시할 이유가 없죠.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경마 즐기러 왔는데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열등감 같은 거 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웃으면서 물어보시고 알아야지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꽤 초보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문자 신청을 하건 ARS 예상을 듣건 우리 조선족 분들이 그래도 우리 유튜브하는 유튜브 이 예상가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 때나 물어보시고 절대 뭐 다른 예상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조선족 분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들 조철한테 물어보실 거 물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초보들 관련된 영상 1탄에 경마장에 대한 그 은어 같은 거 이런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조금 못 드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조선족 분들만 보는 방송이 아니니까 우리 한국 경마 팬들 초보 분들도 또 보시니까 그때 내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중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올별로 잡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올별이라는 건 뭐냐면 전부 너도 1위 나도 1위 야 얘는 무조건 1등 할 것 같아 그런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하면 브라질 뭐 스페인 이런 애들이 인기 순위 1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승 유력 후보 보고 별이라 그래요. 별 그 별이 이 예상지마다 다 얘가 별 그러니까 올 별로 잡아놨다 그래서 인기 순위 1위짜리 걔네들 보고 올 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 별로 잡혔네. 그럼 걔가 인기 순위 남들이 다 강력하게 보는 인기 1위 보고 올 별이라 그러고 반대로 백판이라 그래. 백판이란 말이 또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백판은 반대예요. 전부 쳐다보지 않는 말, 관심 밖의 말, 그게 백판이에요.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999 고배당 터지는 겁니다. 그죠? 그 백판이라는 거는 전부 사람들 관심에 멀어져 있는 비인기 말, 이 종합 예상지에 하나도 안 잡혀 있는 말 보고 백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최고 속된 말로 변마, 똥말들이죠. 그게 백판이고 또 당구장 표시됐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당구장 표시. 당구장이 뭐냐면 이 당구장에 이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엑스표에다가 동글뱅이 4개 해놓은 거. 그건 뭐냐면 야 얘 당구장 돼 있던데 그런 건 복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복병. 다크호스죠. 인기만 있고 백판 있고 그 인기 순위 1, 2, 3, 4위 말고 순위권에 밀려있는 복병. 인기 순위 한 5위, 6위, 7위 이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보고 당구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수들 있죠. 기수. 말 타는 기수. 그 기수라 그러면 좋은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뭐 등짝이다 그러기도 하고 안장이다 그러기도 하고 등어리다 그러기도 하고 안장, 등어리, 등짝 이게 다 기수들을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이 위에도 또 더 많은 말들이 많아요. 또 차후에 제가 또 콘텐츠 초보용 콘텐츠 또 올릴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조선족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좀 조언의 말씀을 조금 드렸고 또 경마 초보 용어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좀 더 재밌는 내용하고 더 필요한 내용 또 준비해갖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조철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여러분들 구독에 또 힘입어서 멋지고 재밌는 내용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